알아요. 이 회사 했는지 알아요. 오늘 다섯 개 카드인데요. 다섯 개 중에 몇개 자신 있어요? 응? 다섯 개. 응? 다섯 개 중에 몇 개? 6개 중에요.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로빈의 가족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그다음에 그는 엄마 아빠 여자 형제 남자 형제가 있다. 그는 고양이와 개도 가지고 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모르는 건 없어. 자, 타이틀 걸고 항상 이제 미리 할때몇개 중에 몇개할수 있는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야. 4개 정도 할수 있을까? 네개 정도. 오케이. 자, 그래서 로빈네 가족은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 아닌데. 아니, 그냥 저. 한번 들어볼까? 아, 네.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그래. There are seve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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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그럼? Robin, in Robin's family. 그렇지. In Robin's family. In Robin's family. 그래서 이 문장 뭐?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그렇지.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has a grandfather And and grandmother.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이 문장 뭐? And a grand. 처음부터 He has grand. 아, 잠깐만 찾을게.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맞습니까?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굿. 그다음에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그렇지.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이 문장. He has a dad, mom, and sister, and brother. 그렇지.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오케이, 계속해서. He also has a cat. Also has a cat and a dog. Oh, a cat and a dog. A cat and a dog. 빨리 하면 a cat and a dog. And a dog. And a dog. A cat and a dog. A cat and a dog.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He also has. He also has. A cat and a dog. 그리고 그다음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해요. He loves his family. 오케이, 에헤이. 들어볼까요? He loves his family. 오케이, 뭐라고요? He loves his family.
his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성공했어.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여기서 there are seven people의 뜻이 뭐였냐면,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In Robin's family. Robin의 가족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 이거야. 네. There are. 네. There are가 무슨 뜻이냐? 이 뜻이야. 있다란 뜻인데. 근데 are는 무슨 동사인데? 그쵸. be 동사인데. 하나랑 사용해. 여럿이랑 사용해. 여럿? 오케이. is랑 비교해볼까? is랑 같이 쓰는 건 he is, she is, it is요. 오케이. he는 남자 한 명. 여, she는 여자 한 명. is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또는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한 개인 것. 어쨌든 전부 다 몇이야? 하나. 하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are는 누구랑 쓰냐? they, you, we. they는 뜻이 그들이야, 그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럿이야.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 아, 너희들. we는 우리들이야. 전부 다 여럿이지. 네. 그래서 there is 하면 뭐뭐 한 개 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네. there are 하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일곱 명의 사람이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일곱 명의 사람이면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there is를 쓰는 게 아니고 있다는 얘기할 때 there is를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there is 말고 there are seven people. people은 무슨 뜻이에요? people 사람? 오케이. 사람이 아니고 people은 사람들이라고 익혀야 돼. 오케이. 사람은 person이야. person. 자, 이거 둘 다 이름씨인데 보통 이름씨가 여럿이 있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s를 써서 여럿을 표시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책 한 권 있을 땐 뭐라 그래요? book. 어, book이라 그러죠. 여러 권이면 뭐라 그래요? book. books 이렇게 하죠. 그쵸? 얘가 일반적인 애인데 보통 다 이렇게 해. 근데 사람이란 단어는 person인데 person이 여럿이 되면 persons가 아니고 people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person은 무슨 뜻이고? 사람. people은? 사람들. 오케이. 알겠습니까? 여럿이야. 네. 그 다음에 여기 점 찍고 s는 왜 했어? 점 찍고 S요. apostrophe S라고 하는데 왜 했어요? 안 그러면 로빈 등이 되는 거? 오케이. 로빈의 가족이야. 로빈 가족이야. 로빈의 가족. 오케이. 그래서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라는 뜻의 단어는 만들어 놨지. 나의는 뭐예요? 나의. my. 그렇죠? 그 남자의, 그의란 뜻도 있어. 그의가 뭐예요? 그의 가족이 뭐야? 저 밑에 나오는데. 그의,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할 때. 그의 가족이 뭐였어? I love. He loves. 잘 가. loves. Okay, 기억이 안 나고 있어 지금.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s에 대한 얘기 할 거야. has가 무슨 뜻이에요? 가지다. 가지다란 뜻이죠, 그쵸? 가지고 있다. 근데 have 이중자. have. have도 무슨 뜻이야? 가지다. 근데 여기는 왜 have가 사용되지 않고 has를 써야 되느냐? have가 이런 뜻이면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면 하다시 속에는 다 뭐가 숨어 있는데? do. do가 숨어 있는데 he나 she나 아까 전에 is를 쓰던 애들이네.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지게 될 땐 do가 아니고 뭐가 숨는다? does가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does 끝에 뭐 있어요? s.
그래서 여기 have가 아니고 뭘 써야 돼? has를 써야 되는 거야. s가 달려있는 가지다를 써야 되는 거야.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있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ve가 무슨 뜻이야? love. 사랑이 아니,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그렇지. 여기선 사랑하다란 뜻이야. 사랑이란 뜻일 때 무슨 시야? 무슨 시예요? 시네 가지 얘기해 줘 봐. 제일 중요한 하다시. 그다음 이름씨. 그다음 이름씨를 꾸며주는 어떤 것을 만들어 준다 했지, 꾸며주니까. 그 다음, 어찌씨. 어찌씨는 하다씨나 어떤 씨를 꾸며준다 했지. 어찌, 어떤, 어찌 하다를 만든다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란 뜻일 때는 이네 가지 씨 중에 뭐예요?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죠.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뜻일 땐 이름씨죠. 그다음 사랑하다라는 뜻일 땐 무슨 씨야? 당연히 하다씨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지 알지 않아요? 모든 하다씨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데? 두가 무슨 뜻이길래?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엔 두가 숨어 있는데, 그 다음 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까? 이 하다시를 누가 가지고 있어? 히가 가지고 있죠? 하다시를 누가 가질 때는 히나, 쉬나, it,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는다? 방금 설명했어요. 방금 더즈가 숨어 있다 했죠. 더즈가 아까 전에 뭐 have 말고 뭐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썼어. have 말고 has를 써야 되는 이유가, 나는 가지고 있다는 뭐야?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You are have가 you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We have. 그들은 가지고 있다. They have. 얘들은 그냥 두가 숨어 있는 하나씩의 형태 쓰면 된다고. 근데 has는 앞에 있는 게 뭐일 때? 누가 가진다는 얘기 할 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다거나, 그 여자가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이 가지고 있다거나,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했어. 그래서 he love가 아니고 he loves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his가 무슨 뜻이야? He loves his family가 아까 우리말 때 봤는데, he loves his family가 무슨 뜻이에요? He 누가 뭐 한대요? 누가 사랑한대? 그가 사랑한대? 누구를 사랑한대? 가족. 이게 무슨 뜻인데? 가족은 여기 있고, 이건 무슨 뜻인데? 그의 가족.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 그가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는데 이 he가 누구 대신 왔냐고. 지금 누구네 가족 이야기야? 그럼 이 he는 누구 대신 왔겠어? 로빈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니까 로빈 대신에 뭘쓸수 있어?
He를 쓸수 있다고. 그럼 his는 뭐 대신 왔어? Robin loves his는 뭐 대신 왔어? 어? He 대신 왔어? Robin loves Robin's family 대신에 he loves his family라고. 이거 점 찍고 했어? 왜 한다 했어? 로빈은 무슨 뜻이고 로빈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이 말이잖아. 로빈은 무슨 뜻이야? 로빈은 로빈이고 로빈스는 무슨 뜻이었어? 로빈의. 그러니까 그 는 히고 그 의는 히스라고. 어? He loves he family 하면 되겠어? 어? 오케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자, 여기에 이 he는 뭐 대신 왔어요? Robin 대신 왔죠.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Robin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이 he 누구 대신 왔어요? Robin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시험 치고 배달하도록 합니다.